구대 광주시의회가 오늘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의회 역시 민주당 독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같은 당 단체장이 내놓는 새로운 정책과 예산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많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로 선출된 구대 광주시의회가 개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명.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도 이변 없이 의장단에 선출됐습니다. 정무창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고 부의장에는 재선인 심철희, 초선인 이귀순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오는 15일 선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일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용림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배치됐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가 우선 처리할 안건은 광주시 조직개편안, 신활력 추진본부를 두는 등 민선 8기 비전을 담은 첫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수소트램이나 복합쇼핑몰 등 송곳 검증이 필요한 사안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재선인 박미정 의원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 공천의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되면서 대표성 논란을 안고 시작한 구대의회가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우려가 큽니다. 행정도 지금 민주당이고 의회도 민주당이 거의 독점 구조이다시피 하니까 같은 당 내에서 시 행정에 대한 견제가 과연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의회 인사권 등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구대 광주시의회. 개원식에서 약속한 청렴하고 실력 있는 의회를 증명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